뉴욕 증시가 2거래일 연속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 TV 토론 그리고 PC 가격 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가 크지는 않은 대기 모드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또 마이크론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됐던 이 고용 쪽의 지표, GDP 지표 나름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시그널을 포착을 해봐야 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일단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9% 올랐고요. 나스닥이 0.3%, S&P 500 지수도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TV 대선 첫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미국 시간으로는 뉴욕 현지 시간 기준 오후 9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서 시장이 좀 잠잠한 분위기를 보였고요. 그리고 PC 물가 지표가 곧 발표가 임박한다라는 것도 시장의 좀 대기 모드를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대체적으로 AI 열풍에 힘입어서 많이 올랐던 반도체주 이날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 나타났는데요. 하반기에도 AI 테마를 집중적으로 한 시장 상승세가 있을지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이날의 중심이 되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일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또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장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AI 기대감이 큰 만큼 기대치보다도 더 좋은 가이던스를 내놔주길 바랬던 시장인데 예상치에 부합하자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정규 거래에서도 7%대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발 이슈로 반도체주 대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죠. 대장주 엔비디아도 1.9%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AMD만 1% 정도의 강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대형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15% 강세, 애플이 0.4%, 구글이 0.8%,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움직임들이었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메타는 1.2%, 아마존은 2%대 상승률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아마존으로 지금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는 투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가총액 2조 달러대를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는 0.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특징주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네이버 웹툰을 꼽아봤습니다. 9.52% 강세로 상장 첫날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요. 공모 가격이 희망 범위 상단인 $21로 일단 책정이 되면서 IPO 흥행에는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석들 나와 있었습니다. 52% 상승하면서 23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약 4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장 후에도 네이버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지분은 63.4%로 지배주주로서의 권한을 계속해서 보유하게 됩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네이버는 이 네이버 웹툰의 IPO 흥행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네이버 웹툰의 9.52% 강세가 네이버로도 훈풍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중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이 되겠죠. 22% 넘게 급락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의 영향이 컸고요. 또 순익 가이던스도 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징주 두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위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추위는 반려동물 관련 그런 물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0.31% 하락세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장중에는 34%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로어링 키티가 이제는
다시금 밈주식에 집중을 하면서 추위를 건드는 듯한 모습들이었는데요. 강아지 한 장 사진을 올리니까 추위의 주가가 바로 급반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펀더멘털에 의해서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한 만큼 빠르게 차익 실현 나왔고요. 0.31% 하락했다. 큰 변동성이 밈주식에서는 계속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힘센 허셀스는 온라인 기반으로 건강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헌터브룩 캐피털이 비만 치료제 이슈로 이런 힘센 허셀스를 숏, 즉 공매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이 주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금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날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정책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죠. 4.714%로 내려왔고요. 10년물 같은 경우 4.3%대에서 4.2%로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지금 PC 가격지수가 상승률이 둔화했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국채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PC 가격지수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날 고용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긍정적으로 나온 점도 국채 금리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에 국제유가 시장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유 재고가 살짝 증가하면서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점도 부각이 됐지만 지금 분쟁에 집중을 하면서 국제유가는 1%가량 오르면서 다시금 WTI 기준 배럴당 $81까지 올라왔고요. 국제금값도 강세였습니다. 달러 강세가 살짝 주춤하면서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PC 가격지수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침착한 대기 모드의 시장이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things. We have the presidential debate tonight, and there's a lot of anticipation of what's going to come out of that. So I think the market is a little polarized because it doesn't know how to position for that. And we're waiting for the core PCE inflation number tomorrow morning. So I think the market is just kind of on hold until we have a little bit more clarity from the debate and where we stand on the inflation front.